안녕하세요. 러브의 정의 양말목 공예입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남비 받침을 한번 양말목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양말목은 동그란 고리 형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냄비 받침을 만들 거라서 오늘 좀 어두운 색, 청바지 색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게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형뜨기 하셔서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세 번. 가운데 구멍이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세 번 고리 잡았고요. 가운데에다 코 하나 넣습니다. 코 한 코 더 넣어서요. 먼저 넣은 코 사이로 나중에 넣은 코를 빼내는 형태입니다. 자, 코바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빼내시고요. 두 개, 세 개, 일곱 개 하셨죠? 그랬으면 여기서 중요한데 제일 먼저 넣은 코 있죠? 양쪽 틀을 다 양쪽을 잡습니다. 잡아서 그 사이로 넣어서 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코, 두 번째 코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코에 두 코씩 넣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커지겠죠? 그래서 두 코 넣고요. 두 번째 코도 두 코. 그래서 첫 단은 일곱 코, 두 번째 단은 열네 코가 만들어지시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코까지 한번 해볼게요. 두 개씩 넣기 좀 이제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두 개 넣어서 한번 잡아보시면 이 코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두 코 넣어놓고 하셔도 돼요. 코 하고 빠르게 할게요. 두 번째 줄 해서 두 코씩 잡았더니 이 모양이 됐어요. 그런데 이 한 가지 색으로만 하면 덜 예쁘겠죠. 그래서 중간에 밝은 색을 한번 넣을게요. 그래서 밝은 색을 이 색으로 넣어야 되겠네요. 양말목을 선택할 수는 없고 있는 색 선에서 예쁘게 구성하시면 되겠어. 첫 번째 코 일곱 코 잡았고 두 번째 단은 열네 코 잡았죠. 세 번째 단은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를 격으로 해서 스물한 코를 만드시면 돼요. 하나 넣고요. 두 개. 코 하나. 두 개. 방법이 어려우시면 코를 미리 넣어 놓으셔도 돼요. 하나, 두 개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개 넣어 놓고 한 번에 하시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혼란되지 않고. 하나, 둘, 또 하나, 누구나 아이들도 어른도 누구나 손쉽게 하실 수 있고요.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주방에다 이걸 두세 개 떠놓고 간편하게 사용하거든요. 고리 형태라서 걸어놓고 사용하는 것도 정말 실속이 있어서 주변에 떠놓고 선물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21코 세 번째 코 됐죠? 한 단 더 넣을게요. 한 단 더는 무슨 색으로 넣을까 생각하다가 좀 어두운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두운 색 있으니까 어두운 색 한번 해볼게요. 남비 받침은 조금 더 어두운 색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하나, 둘 순으로 하시면 돼요. 첫 코는 두 코씩, 두 번째 줄은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세 번째 줄은 하나, 한 코, 한 코, 두 코, 한 코, 한 코, 두 코, 이렇게 하시면 순서로 하시면 각이 딱 맞아요.
그래서 넣고 조금 넣으시고 너무나 간편하고 뜨기가 쉬워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 다 돼가네요. 3바퀴 다 돌았죠? 그랬으면 색이 다 나왔잖아요. 그랬으면 마지막 거 정리하는 방법. 여기가 좀안 예쁘니까 한거더 넣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거더 넣고요. 그냥 나왔죠? 그랬으면 여기다 아래서 넣어서요. 안쪽까지 걸어서. 아래와 위를 같이 걸어서, 코가 좀 너무 크면 안 예쁘니까 두개 접어서 넣을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고리 만들어서 보관 고리 만들 거예요. 걸어서 안으로 빼서 빼뜨기 해주세요. 잡아당겨 주시면 쫀쫀해서 잘 빠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남비 받침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하나씩 꺼내 쓰시면 돼요. 네. 그럼. 여러분, 남비 받침 예쁘게 활용하세요. 남비 받침. 그러면 약물 목공예, 러브 요정의 약물 목공예,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